자, 1강의 4번 시작합시다. The management of a car company. 자, 여기까지를 일단 주어로 잡아주시고요. 어떤 자동차 회사의, 자, 매니지먼트가 경영이란 뜻도 있지만요. 여기서는 이제 경영진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경영진이 recently, 최근에 had an interesting experience. 겪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겪었습니다. When they asked, 그들이, 여기서 이제 they가 가리키는 게 경영진들의 이제 구성원들이겠죠. 그 경영진들이 ask their employees to think of ways to increase productivity. 여기까지 한번 끊어주시고요. ask부터 살짝 한번 봐주자 얘들아. ask는 요청하다로 쓰이면서 뒤에 목적어랑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가지고요. 해석할 때는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요청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들의 employees, 직원들아, 저 뭘 좀 해줘라. to think of, 생각 좀 해줘라. 뭘 생각을 해줘라. ways, 방법들, 저 어떤 방법들. to increase productivity. productivity가 생산성이거든.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줘라 라고 이제 요청을 했을 때 they received, 그들은 받았대요. little response. 자, little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고 little 다음에 지금 명사잖아. 그러면 거의 못 받았다라는 소리죠. 거의 없다라는 소리니까 거의 response, 반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요렇게 일단 물어봤더니 ways to increase productivity 요거 한번 해줄래? 라고 했더니 대답이 없었어. however, 자, 형광펜 한번 해주시고 자, 뭔가 대조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박 역접으로 지금 얘기를 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however를 요렇게 써도 되지만 다르게도 써도 됩니다. 다른 대조적인 상황을 얘기를 할 거라서 in contrast를 써도 나쁘지 않습니다. However, in contrast, 대조적으로, 하지만 when the request, 그 요청이 자, 여기서 이제 요청이 뭐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지, 요거 생산성을 높여주세요, 높여주는 방법이 뭐니? 라는 그 요청이 was rephrased, 자, 여기 어법 조심해주세요. 자, rephrase가 다시 고쳐 말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was rephrased니까 뭐라고 해석할까? 다시 고쳐지다 뭐 이렇게 해석해볼게요. 다시 어구가 고쳐지는 거야. as 뭐로써 고쳐졌냐면 ways to make your job easier 말을 바꾼 거야. 어떻게 바꿨냐면 ways 방법들 뭐할 방법들 to make your job easier 만들 방법이야. 또 잘 보세요.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형용사 오는 거 보이시죠? 당신의 일을 easier, 더 쉽게 만드는 방법들로서 다시 고쳐져서 말해줬을 때 요청이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랬을 때 the suggestions, 제안들이 began to pour in.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제안들, 그 질문에 대한 제안들이 began to pour in. 자, pour in 단어 써주세요. 쏟아지다.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내용 파악 잠깐만 해봅시다. 뭐였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물어봤어. 생산성을 증가시킬 방법이 뭐야?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는 사실 말이 좀 어렵잖아. 되게 거창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반응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 그러면 똑같은 말인데 되게 쉽게 쉽게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야. 뭐라고 이제 설명을 했냐면 요렇게 이제 바꾼 거죠. Ways to make your job easier. 당신의 직업을, 당신의 업무를 더 쉽게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토론을 좀 해보아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제안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야. 되셨나요? 자, 이러한 예시를 하나를 가지고 이 예시를 일반화를 한번 해봅시다. This show, 요것은 말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것, 앞에 있는 요 사례 전체를 가리키는 거. 어구를 바꿨더니 제안이 막 늘어난 거 있지. 요 사례는 shows, 보여줍니다. How, 어떻게, 의문사, our perception of a situation, 주어, 상황에 대한 perception, 인식이 differs, differ가 다르다라는 자동사거든. 달라지는지 depending on은 전치사구로서 뭐뭐에 따라서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뭐에 따라서 words,
말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가장 지금 핵심 부분이니까 형광펜을 꽉 해주세요. 여기 일단 요게 지금 딱 봐도 주제문으로 딱 보이지. 왜냐면 얘가 이 위쪽에 있는 사례에 대한 일반화 문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딱 중심 주제, 중심 소재가 이제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 자체도 주제문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치,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differ라는 단어는 하나 더 적어주자. very, very가 다양하다,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례를 이제 분석을 좀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The word productive, 생산적인이라는 단어는 요 단어는요, suggest, 암시합니다. extra work, 추가적인 업무, 더 여분의 업무, extra가 추가이란 뜻이거든. 자, 추가적인 일을 약간 암시를 해요. while 모인 반면에, 자, 모인 반면에 요거 대조 한번 해보자. the word easier, 더 쉬운이라는 요 단어는 carries, 요것도 suggest랑 같은 단어입니다. 수반하다, 담다, 요렇게 해석해주세요. 수반합니다. A more positive feeling. 그렇지. 여기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어? 좀 더 긍정적인 느낌을 좀 수반을 하지. 됐죠? Therefore, 따라서 연결사 또 한 번 형광펜 해주세요.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요거 productive는 굉장히 좀 추가적인 일의 의미를 지니면서 약간 좀 부정적이잖아. 근데 더 쉽게 하는 방법 좀 알려줘 라고 하면 약간 긍정적인 느낌이지. 따라서. If you want your message to be effective, 만약 당신이 want, 목적어 to 부정사입니다. 너의 메시지가 어떻게 되기를 바래? Be effective, 효과적이길 바란다면, 되셨죠? 효과적이길 바란다면 명령문으로 갑니다. Pay close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자체가 주의를 집중하다, 주목하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 close attention이니까 많이 집중을 해봐. 되게 세심하게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 집중을 한번 해볼까? Your choice of words, 당신의 말의 선택, 당신의 단어의 선택에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되셨나요? For example, 연결사 또 형광펜 한번 해주세요. 예를 들자면, 자 그럼 봐봐. 두 번째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는 일반화 문장이 또 나왔거든요. 이거지. 야, 너의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고 싶니? 그러면 어떻게 해라? 너의 말의 선택에 집중을 해라! 라고 지금 명령문으로 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예시를 한 번 더 얘기를 해줍니다. 말을 선택을 잘했을 때, 단어의 선택이 신중했을 때 메시지가 전달이 잘 되는 그런 예시가 나오겠지? 자, 예를 들면 If the need, 필요성, 필요성이라는 need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수식 한번 해주세요. Increase sales, 판매량을 증가시킬 필요성이라는 이런 말이 sounds, 들린다면 too harsh, 너무 harsh라는 단어 써봐. harsh가 좀 거창한, 거친, 가혹한 이런 뜻이거든요. 맞잖아. 야, 그러면 이거잖아. 야, 돈 많이 벌자. 많이 팔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harsh하다, 좀 거칠고 가혹하고 너무 거창해 보인다면 단어를 살짝 바꾸는 거야. 부담 주지 않게끔. You can soften it. 자, soften이란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soften이 무슨 뜻이야? 부드럽게 하다, 완화시키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의 it은요, 요 단어를 얘기하는 거야. 요 단어, 판매량을 증가시킨다라는 요 단어를 완화시키는 겁니다. 됐지? 어떻게 완화시켜? 어디로 완화시켜? Attract new customers, 요런 말로 바꾸는 거야. 새로운 고객들을 attract, 유도한다 라는 말로 바꾸는 거야. 사실은 고객을 유도하고 유치하는 것 자체가 사실 판매량이랑 직결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단어를 살짝 바꾸는 거지. 그래서 부담을 좀 더는 겁니다.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자, 어떤 방식인데? simply, 단순히, by 동명사 뭐뭐 함으로써죠. 뭐 함으로써? using a rich and varied vocabulary,
rich가 부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풍부한이란 뜻입니다. 풍부하고 varied, 다양한 vocabulary,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얘는 뭐 하라는 거야 우리한테? 야, 그렇게 직접적인 그런 단어를 너무 고집하지 말고 좀 부담스러울 것 같으면 어떤 단어를 많이 활용해라. 좀 풍부하고 다양한 어휘를 많이 활용을 한번 해봐라. 아시겠죠? 활용을 함으로써 뒤에 끝까지 있습니다. You can become a more effective communicator. 당신은 좀 더 효과적인 communicator, 의사소통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형광펜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 문장도 형광펜. 이 글은 너무 명확하게 많은 것을 전달을 하고 있죠. 되게 명시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거든. 자, 글 내용 다시 한 번만 보자, 얘들아. 자, 그냥 보드 한 번만 봐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첫 번째부터 however 전까지는 하나의 사례를 전달을 합니다. 그쵸? 처음에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쉐어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직업을, 업무를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치? 요렇게 사례를 하나 들고요. 그리고 이 사례를 어떻게 해주지? 여기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 사례는 뭘 알려주는 거다. 상황에 대한 인식은 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 그치? 요게 지금 하나의 주제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지. 왜 그렇게 되냐면 생산적인이란 단어는 좀 부정적이고 더 쉬운이란 단어는 긍정적인 감정을 수반하기 때문이야. 따라서 자 여기 또 요지죠. 너 네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으면 너의 말의 선택에 조심해라. 또 예 들어줘. 판매량을 증가시킬 필요성. 요 단어가 너무 좀 직접적이고 좀 그렇게 들린다면 완화시켜라. 어떤 말로?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하는 것. 요렇게 완화를 시키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정리 나오죠. 어떻게 하자 그러면? 풍부하고 다양한 어휘를 쓰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터가 된다. 되셨나요? 자, 요거 단어 하나만 써볼게. 여기에 soften이라는 부드럽게 하다, 완화시키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자, 하나 더 써볼래? mitigate라는 단어가 좀 완화시키다, 경감시키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soothe라는 단어가 달래다라는 뜻도 되는데 약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주고 완화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됐지?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나올 것 같진 않지만 대건고 스타일로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이 글에 주제를 쓰세요 라고 했을 때 되게 쉽게 찾을 수는 있거든. 근데 조건을 뭘로 주냐면 예를 들어서 명령문과 and를 써서 접속사 and를 써서 이 주제를 한번 써보세요. 이게 이제 쉽게 만약에 변형을 하면 그렇게 가능하지. 그럼 니네 어떻게 할 거야? 명령문 쓰고 and 쓰래. 뭘 원하는 거냐면 학교에서는 봐, 뭐뭐 해라 라는 요지를 써주고 and가 여기서는 명령문 다음에 and는 그리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이 되지. 그러면 뭐뭐일 것이다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 어떻게 쓰면 되겠니? 방법은 여러 가지지. 이렇게 써도 되고 첫 번째는 요거를 활용하는 거야. 근데 유징을 쓸 순 없잖아요. 요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순 없어. 그럼 어떻게 바꿔줘야 돼? 명령문으로 바꿔줘야 돼. Use a rich and varied vocabulary. 그치? Vocabulary. And 그리고 이 문장을 그대로 쓰는 거지. 요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아니면 조금 어렵게 바꿔볼까? 자, 조금 어렵게 바꿔봅니다. 요거를 명령문을 한번 써보자, 얘들아. 여기 Pay close attention to your choice of words. 요거를 이제 명령문을 먼저 쓰는 거야. 해볼까요? 자, pay부터 끝까지는 뒤에 써 words. 자, 너의 단어의 선택에 되게 주의 집중을 해라.
그러면 뭘 쓸 거냐면 요거 뒤에 거 써도 되고 요거 뒤에 거 말고 effective 아니면 message 요런 단어가 들어가게끔 써보죠. 그러면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쓸 수 없잖아. 그러면 너는 메시지가 효과적이게 되길 원한다.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 바꿔볼게요. 그러면 너의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서 쓰게끔 만들거든요. 대신에 이제 deliver 이란 이 단어는 주겠지. 하지만 텐은 바꾸셔야 됩니다. 써볼게요. 그러면 your message will be delivered 전달될 것이다. effective도 바꿔야겠지. 효과적으로니까 effectively.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주제문을 쓰게끔 만들어. 분명히 찾아서 쓸 수는 있는데 주어도 바꿔야 되고 태도 바꿔야 되고 품사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문만 잘 찾으면 조금만 신경 쓰면 어느 정도 정답에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되셨죠? 됐다. 여기까지.